자,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 지난주에 잘 가던 종목들이 또 오늘 무너지는 종목들도 있고 왜 떨어지는지 궁금한 종목들도 있는데 어떤 것부터 좀 볼까요? 네, 첫 번째 종목은 동국제강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동국제강 또 인적분할 이슈가 나왔습니다. 네. 우리가 지난번에 OCI도 이제 사실 인적분할 이후로 주가가 이제 하락한 이후에 사실 좀처럼 만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동국제강도 마찬가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지주사로 일단은 기존의 존속법인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인적분할을 통해서 이제 동국제강 그리고 동국CM으로 이제 신설법인으로 나눠지는데요. 뭐 인적분할에 대한 취지는 당연히 좋습니다. 뭐 네. 인적분할로 인해서 이제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하고 각각의 이제 특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부분을 이제 전문화시킨다라는 부분인데요. 이제 존속법인인 동국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이제 컨트롤 타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동국제강 신설법인인 동국제강은 이제 열연 관련된 이제 후판 산업이라든지 기존의 이제 관련된 사업을 기존의 사업을 하는 거고요. 그리고 동국 CM이라는 또 신설 법인은 이제 냉연이라든지 컬러 강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좀 나뉘면서 각각의 산업의 특성상 맞게 각각의 이제 자회사들로 이제 좀 체제를 나누겠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부분으로는 사실 지금 주가는 사실 반응을 좀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. 네. 오히려 오늘 좀 8%대 하락을 보이면서 이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이제는 뭐 시장에서 또 그렇게까지 이제 좀 어떤 호재로 작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뭐 사실 우리가 뭐 물적 분할에 대한 반대 의미로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은 호재로 여겨졌던 시장이었는데 그조차도 인적 분할 역시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리 좀 탑탁지 않은 이런 네. 좀 싸늘한 반응을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동국제강 오늘 9%대까지 이제 하락을 보이면서 최근에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11월 이후에 올라왔었던 데 반해서 오늘 동국제강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좀 하락폭이 좀 큽니다.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 지금 이 인적분할 이슈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락으로 오늘 반응을 했기 때문에 네. 추가적으로 뭐 더 큰 하락이 온다라기보다 반등이 좀 쉽지 않은 이런 시장의 분위기다 보니까 오늘은 일단 좀 피하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네. 그래서 일단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등이 좀 세게 올라올 거였으면 사실은 장 초반 대비해서 장 후반에 좀 주가가 끌어올라와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호재로는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을 좀 잡으시고 접근을 하시고요.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이제 매도하는 사인은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이제 분할 매도하면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분위기로 좀 앞으로 좀 주가 방향성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손절 라인은 11,500원 선 뭐 지금보다 뭐 한 5% 이상 정도 만약에 뭐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분할 그 비중 축소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동국제강의 인적 분할 소식을 전했습니다. 뭐 일적 분할, 문적 분할 상관없이 요즘에는 그냥 분할한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이 별로 탐탁치 않아 합니다.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좀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동국제강 확인을 해봤습니다. 자,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무엇일지 또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? 자,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. 오늘 또 건설주들이 또 네. 일제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네, 뭐 이제 현대건설만의 지금 문제는 좀 네. 아닌 것 같고요.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건설 경기 자체가 워낙에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건설업 전반적인 종목이 다 좋지는 못했고요. 네. 연초 대비해서 좋지 못한 상황이었었고요.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연초 대비해서 지금 연초 고점은 한 5만 원 선 정도 터치를 했고요. 지금 이제 3만 6천 원대. 물론 지금 뭐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로 잠깐 또 반등은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또 11월 이후는 다시 또 주가가 빠지는 모습. 물론 뭐 이런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랐었던 게 빠진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. 결국은 이제 건설주 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이제 침체를 좀 들 수 있습니다.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주택 건설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제 분양
시장에서도 미분양이 좀 늘고 있고 사실 기대를 모았었던 이제 분양 시장에서도 그쵸. 사실 경쟁률이 사실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네. 시장 자체가 좀 급랭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로 인해서 사실 이번에 이제 전반적인 이제 건설사들의 올해 이제 3분기에 대한 현금 흐름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건설업 현재 흐름 자체가 약간 현금 흐름 자체가 4조 5천억 원 정도 영업 흐름 현금 흐름 자체가 급감했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현금이 돌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원자재가 상승 뭐 시멘트 가격이라든지 뭐 이제 최근에 뭐 철근 가격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는 중단되는 사태도 좀 나타나고 있고 네.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공사 대금을 사실 좀 받지 못하는 한마디로 대금 결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를 통해서 공사 미수금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. 이렇기 때문에 사실 중소건설사 같은 경우는 사실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그렇죠. 있고 여기에 뭐 최근에는 다행히도 이제 레고 랜드 관련된 이런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여러 가지 좀 정책적인 부분으로 좀 지금 채우곤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주택 경기가 살아나지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또 특히나 현대건설 같이 또 이제 내수 비중 국내 이제 건설 수요에 대한 부분이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영업이 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. 네. 물론 여기에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당장 지금 주가에 반영시킬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좀 실현되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일단은 건설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워낙에 지금 주가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건설업이 혼자서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 분위기는 사실은 좀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뭐 전반적으로 건설업이 안 좋지만 오늘 또 5%대 이제 하락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추세적으로는 지금 반등이 나오는 자리는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전저점이 이제 33,000원 선까지는 일단은 좀 자리가 아직 남아 있지만 전저점이 가기 전에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현대건설의 흐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반짝 잠시 좀 반영되는가 싶었는데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워낙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냉랭한 바람이 불고 있다 보니까 건설주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오늘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설주들이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와이라는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와인하는 종목은 바로 클리오입니다. 클리오 네.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중국 쪽에 한한령 해제나 맞습니다.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화장품 컨텐츠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는데 컨텐츠는 네. 이번 주에 살아남았는데 네. 화장품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. 그러니까요. 지금 뭐 오늘도 사실 시장에서의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중국 한한령에 대한 네. 부분이고 컨텐츠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장품주는 이제 오늘은 일단은 좀 꺾이는 분위기죠. 네. 이제 지난주의 흐름에서 살짝 좀 주춤했다가 뭐 클리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모레퍼시픽, LG생활건강 등 네. 일단은 좀 주도했었던 대형주들도 오늘 쉬어가는 자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화장품주도 좀 종목별로 상이하게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어떤 뭐 사실 지금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지난주에 급등을 했지만 실적을 동반하는 종목들을 찾기는 사실 쉽진 않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클리오는 실적과 동반하는 좀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클리오의 이제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 매출액 같은 경우도 뭐 연간으로 2020년부터 해서 약간 10%씩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이제 네.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색조 화장이라든지 기존 제품들에 대한 확고한 어떤 좀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액은 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139억 원에서 올해는 180억 원 정도로 약간 30% 정도 20에서 30% 정도 증가세를 보여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의 이제 기간 내에서 지금까지 역대 매출 최대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. 클리오 제품 색조 화장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페리페라라는 제품이 이제 립 제품인데요. 그 제품이 지금 아마존 베스트셀러 톱
탑 100에서 8위를 차지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중국에 의존했던 시장에서 이제 북미 시장이라든지 다른 뭐 일본이라든지 지금 이런 시장 쪽으로 핵조화장품들의 이제 제품들이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클리오 역시도 지금까지 뭐 국내를 기반으로 해서 워낙에 지금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었는데 해외 시장에 대한 이제 진출 역시도 앞으로의 실적 전망에도 좋게 작용할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의 뭐 하락은 저는 큰 의미는 좀 두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. 오히려 클리오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거든요. 그렇네요. 올해 고점이 이제 한 25,000원, 4,000원, 24,000원 정도 선까지 가져갔었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된 전반적인 종목들이 조정 이루어진 후에 이제 지금 바닥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의 뭐 단기적인 하락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충분히 이제 주가는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뭐 2만 원 선을 터치하면 좋겠지만 그 밑에 선이 한 19,000 원 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2만 원 선을 더 추가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. 손절가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9,000 원으로 죄송합니다.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,000 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클리오에 대한 전략까지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판매도 좀 늘고 있다라는 것이 고무적이네요. 클리오까지 함께 확인을 해 봤습니다. 자, 오늘 염점 팀장과 함께 종목들 대응 방법 알아봤습니다.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팀장님,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